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어제 인천의 한 가방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근 공장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12시간 넘는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겨우 불길을 잡았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멀리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와, 이게 뭐야? 이렇게 불이 난다고? 건물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천둥이 치듯 폭발 소리도 들립니다. 그 터지는 소리 난다. 불기둥이야 100m는 올라가네. 뜨거. 어제 낮 4시쯤 인천 서구의 한 가방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창고에 가방과 플라스틱 깔판 등 가연성 물질이 쌓여 있고 주변엔 공장이 밀집한 탓에 불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불은 주변 공장 8동으로 옮겨 붙으며 화재가 1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금 플라스틱 팔레트 그 양이 꽤 있어가지고 짠불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투입한 소방당국은 헬기 5대까지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큰 불길은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잡혔는데 공장 직원 한 명이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모두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